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춘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날 밤 11시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제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멘토링의 주인공은 네오님인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네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갑자기 좋은 기회로 들어와서 주저없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공대생인데, 첫 네. 번째 전공은 이제 기계공학 관련된 전공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물리학을 지금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학년은 4학년이고요. 제가 복수 전공을 물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저의 진로랑 맞는 것 같아서, 네, 대학원 진학도 물리학으로 이제 진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시도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키워드. 혹시 오늘의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멘토링 질문에 오늘의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뭐 대학원이면 대학원, 뭐면 뭐고, 뭐 이런 거. 이게 고민 아닌 고민인데요. 사실 아, 그냥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물어볼 건데, 그냥 딱 질문의 키워드 하나만 딱 정해주세요. 그냥 이게 약간 게임 같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대학원, 진로, 연구 분야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있다면 뭐예요? 어느 연구실을 갈 아, 것인가? 연구실 선택. 네, 그게 키워드인 예, 것 요게 같습니다.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뭔가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편하게 저희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지방 공립대 재학 중이고요. 네. 이제 복수 전공을 하면서 물리학과 교수님 수업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흔쾌히 먼저 대학원에 올 생각이 있냐고 제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운이 좋게도 다른 어떤 과학기술원의 랩투어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아, 이 학교에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원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그건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네, 그 학교를 일단 가려고 저는 목표를 잡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자대 교수님이 이렇게 제의를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저를 좋게 봐주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그 과학기술원에 가게 된다면은 이 교수님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기도 하고. 요게 고민이구나. 연구실 선택 관련돼서.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자대 물리학과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대 물리학과 교수님의 뭐랄까 분께 지금 얘기가 확실히 된 거예요? 가겠다라는 언급이 확실하게 하신 상태예요? 아니요, 가겠다고 제가 확실하게 언급을 한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에게 먼저 제의를 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했고, 우리 교수님도 저한테 부담을 주기는 싫으셨는 모양이신지, 일단 방학 때 한번 실험실에 나와서 구경도 해보고 장비도 확인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하셔서, 지금 여름 방학이 시작됐는데 네, 또 교수님 옆에서 지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원 선택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교수님 뭐 학부 인턴 기회나 이런 거 있으시면 그냥 열심히 참여하시고 서로 도움 드리면 되는 거고. 그 원하시는 학교로 그냥 본인이 좀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게전좀 낫다고 봐요. 뭐 교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를 다 하시고요. 최대한 본인이 갈수 있는 좋은 학교, 좋은 랩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뭔가 내가 자대 교수님한테 뭔가 확답을 했다든가 내가 대학원을 뭔가 가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본인이 준비해서 최대로 갈수 있는 좋은 학교에 좋은 교수님 밑으로 가는 게좀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밑에서 뭐 실험 기회도 주고 인턴 기회를 가지셨으니까 그거는 뭐 그거대로 열심히 하시면 될 거고, 과기원은 어느 과기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과기원의 SDK는 아닙니다. 네? SPK가 아닌 과기원. 아, 그래도 어쨌든 그 과기원도 들어가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학할 수 있게끔 최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뭐 일단은 입학을 하기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대 물려갈 교수님한테 뭐 죄책감을 갖다든가 미안한 감정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교수님도 그걸 알고 그냥 그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좀 이기적으로 선택하세요. 본인이 가고 싶은 좋은 학교, 좋은 연구실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예, 뭐 요게 궁금하신 거라고 하면은 좀 얘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정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자대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이제 뭐몇개 본인이 확답을 드린 건 아니니까 지금 받은 인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 기간 동안 교수님을 많이 도와드리고 서로 윈윈 관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관계를 성립을 하고 일단 최대한 좋은 학교 연구실로 합격을 한후 이후에 하나를 본인에게 맞는 가장 좋은 연구실을 학교 연구실을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확답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미안할 감정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또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